안녕하세요. 커넥티드 미란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캠프 리뷰하러 나왔습니다. 두 번째 캠프는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호주 골드코스트 캠프입니다. 이 캠프도 지난번처럼 주요 키워드 먼저 짚고 지나가 볼게요. 부모 동반, 그룹 탐, 그리고 인솔자가 미상주하고 주말 여행 포함된 캠프입니다. 이번에도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참가 대상은요, 만 9세부터 만 15세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선진국인 것만큼 보다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내 아이는 만 8세지만 영어에 대한 노출 경험도 좀 있고 아이가 좀 독립적이다 하시면 참가 가능하십니다. 프로그램 일정은요, 1월 26일부터 2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주목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1주, 2주, 3주, 4주 원하시는 기간만큼 선택하셔서 참가 가능하십니다. 물론 참가 기간마다 시작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푸켓처럼요, 1주 단위로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유일한 프로그램이에요. 게다가 2월 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일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너무 무리하지 않고 자녀들과 최소한 2주 정도는 참가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1, 2주차와 3, 4주차가 프로그램 구성이 좀 달라요. 이거는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는요, 호주 골드코스트 사우스포트입니다. 이 지역은 워낙 유명해서 잘 알고 계시죠. 장소에 대한 내용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호주, 자녀와 함께 한 달 살기 해보고 싶은 곳, 항상 1위 하는 곳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호주 골드코스트입니다. 줄여서 골코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는요, 다 갖췄어요. 일단 자연 친화적인 환경, 정말 아름다운 바다를 끼고 있죠. 여긴 휴양지예요. 골드코스트라는 말 자체가 골드, 금빛 해변인 거잖아요. 해변이 너무 아름답고요. 게다가 자녀들과 놀거리, 맛볼거리, 즐길거리 가장 풍부한 곳이 호주에서 바로 골코입니다. 브리즈번 아니고 시드니 아니고 멜버른 아니에요. 아이랑 가서 제일 놀거리 많은 곳은 골코입니다. 게다가 저희 지금 겨울 캠프가 진행되는 그 시즌 12월부터 2월까지가 호주에서는 여름이죠. 저희랑 반대니까 가장 따뜻하고 웬만한 우기인 동남아보다 훨씬 청량하고 워터스포츠 즐기기에 좋은 시즌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대 선진국이죠. 원어민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있는 곳입니다. 선진 문화와 그리고 원어민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 데리고 한 달 사이에 하는데 가장 선호되는 곳 골드코스트입니다. 이 골드코스트는요, 저도 신혼여행을 골코로 갔다 왔거든요. 너무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어서 빨리 우리 아이들 데리고 다시 가고 싶은 기억이 있어요. 안 물어보셨죠? 네. 호주 현지인들도 은퇴 후에 가장 살고 싶은, 노후를 보내고 싶은 지역이 골드코스트라고 해요. 말해 뭐해요. 에메랄드빛 바다, 해변, 게다가 또 여기는 상업지구예요. 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것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비행기 타고는 브리즈번으로 들어가셔서 1시간 차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 지역이에요. 브리즈번까지는 대한항공 직항이 있고요. 경유도 다양한데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대한항공 직항 타고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비행기는 아무래도 오스트레일리아가 멀기 때문에 9시간, 기류에 따라서 10시간까지도 타셔야 합니다. 또 우리 어린 꼬맹이들은 좀 긴 시간이기 때문에 타고 가기는 좀 먼 거리기는 하죠. 그래서 브리즈번 공항에 도착하시면 저희 캠퍼들은 차량 세팅해서 골코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도와드립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교육기관 위치하고 숙소하고 거리가 매우 가까워요. 교육기관이 진행되는 캠퍼스가 두 군데에 있거든요. 캠퍼스에 따라서 숙소와 위치가 조금 상이한데요. 저희 부모님들이 자녀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숙소는 바로 메리톤 스위트 사우스포트라는 곳입니다. 신식 호텔이고요. 취식 가능한 이제 레지던스형 호텔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항상 외부 음식 시켜 드시거나 나가서 사 드실 필요 없이 머무시는 기간에 얼마든지 음식을 조리하셔서 드시고 아이 간식도 챙겨 주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요, 굉장히 지금 생활하기 편하다는 장점 정말 좋아요. 지난번에 저희 여기서 캠프도 진행을 했었고 또 저희 갔다 오신 분들 피드백을 들어보면 생활권이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도보 5분에서 10분 거리에 오스트레일리아
에일리아 페어라는 대형 쇼핑센터가 있어서 아이들 수업 끝나고 오후에 저녁에 얼마든지 잠깐 마실러 가셔서 쇼핑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도보 2분 거리에 트램 정거장이 있습니다. 트램이 이제 기차예요. 네, 직진 거리로 쭉 가기 때문에 이용도 편하신데 숙소에서 2분 거리에서 트램 타고 각 다양한 이 골코의 대표적인 명소를 다 방문하실 수 있고요. 심지어 브리즈번도 1시간이면 갑니다. 우리 어머님도 아이들 보내놓고 얼른 브리즈번 가서 놀다 들어오실 수 있어요. 주말에 같이 가실 수도 있고요. 트램이 굉장히 이용하기가 쉽고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숙소에서 차로 4분 거리에는 브로드 워터파크랜드라는 공원도 있어서 아이랑 수시로 다녀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호텔뿐만 아니라 어학원 근처에도 한식당들이 많아요. 어머님들 식사하기 요리하기 귀찮으실 때 아이들 수업 끝나고 픽업 하시면서 같이 밥 먹고 들어오시고 혹은 들어오시는 길에 호텔 근처에서 먹고 들어오시기 다 좋게 이 부분이 정말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 호텔은 1층에 올버스라는 호주 대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생필품 필요하시면 내려가셔서 사실 수도 있고요. 또 피트니스 센터, 실내, 그리고 야외 수영장, 사우나까지 내부 시설도 잘 갖춰 있다고 합니다. 또 뷰도 좋아요.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교육기관은 Imagine Education이라고 합니다. 호주에는 사실 어학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곳들이 되게 소수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크리코스라고 하는 호주 국제학생교육청에서 공식 승인한 교육기관이고요. 우리 유학 가는 학생들도 영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이 어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학교로 가게 되어 있을 만큼 공식적으로 인정된 교육기관입니다. 주목하실 점은 교사진과 교직원들이 모두 블루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요. 이건 호주 병원이나 어린이케어, 홈스테이, 가디언 이런 어린이들과 접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에는요 항상 그 범죄 이력도 조회해야 되고요. 또 건강상 이상 이런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신원을 검증하는 도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1, 2주차와 3, 4주차가 구분돼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1, 2주차는요 보다 워밍업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오전에는 매일 아웃팅을 나가서 친구들과 재밌게 뛰어놀고 각 근교에 있는 가까운 명소에 들렀다 오고요. 오후에는 밀도 있는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수업 시간이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예요. 그래서 아이들 늦게까지 교육기관이 데리고 수업을 시켜줍니다. 근데 3, 4주 차에는요 교육과정도 굉장히 특별해요. 보통 우리가 보면 어학 캠프가 있고 스쿨링 캠프가 있거든요. 스쿨링 캠프는 현지 로컬 학교에 그냥 우리 아이들을 뚝 떨어뜨려 놓는 형태의 캠프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어학 캠프처럼 영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년의 아이들이 배우는 현지의 그 과목을 그대로 이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스쿨링 캠프를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도전적이다라고 봐주시고 그리고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국제학교를 나왔거나 영유를 통해서 영어 호출 경험이 많다라고 하면은 많이들 선호하세요. 근데 간혹 준비 없이 이렇게 스쿨링 캠프에 딱 들어갔다가 아이가 영어에 대해서 지레 겁을 먹거나 혹은 적응을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쿨링 캠프를 도전하고 싶은 학생들이 미리 이 어학과정을 통해서 준비해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주차는 우리 아이들이 인텐시브하게 영어를 밀도 있게 배우고 아우팅을 많이 한다면 뒤에 3, 4주차에는 보다 학교에 들어가서 배워야 되는 영어를 좀 준비하는 그렇게 커리큘럼이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4주차에는 수목금 3일을 현지 로컬 학교에 가서 스쿨링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경험을 갖습니다. 네, 이때는요 버디 프로그램도 운영이 돼서 현지 친구가 1대1로 같이 친하게 지내주고 적응도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지 학교로 직접 가야 됩니다. 학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이 맞춤으로 배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학교명이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수업 규모는 15명에서 20명으로 무난한 수준입니다. 지난번 푸켓처럼 소규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지 않고요. 아이들이 섬에 가면은 레벨 테스트를 봐서 영어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반 배정이 됩니다. 이미지 어학원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다국적 프로그램으로 오픈을 해놓은 거긴 한데요. 사실 이 시즌에 이 골코는 한국인들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99% 한국인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수준별로 나눠져 있고 또 원어민 선생님께서 영어를 깊이 있게 영어의 전 영역을 다루는 어학 지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국 아이들끼리 있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어학 능력 향상을
당연히 풀어낼 수 있죠. 아까 초반에 이 프로그램은 인수일자 미상주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이 이매진 어학원에는요, 한국인 담당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가까이 붙어 있는 캠퍼스 두 곳에 항상 이곳 아니면 이곳에 한국인 담당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해 주실 수도 있고요. 혹은 저희 커넥티드 현지 호주 담당자도 골코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떤 급한 대응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나 어머님도 우리 아이가 도움이 생기면 급하게 병원에 가야 되거나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출동해서 도움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비용 말씀드릴게요. 일단 비용은 보호자 1명 그리고 자녀 1명 항상 이 기준이 있고요. 호주 달러가 지금 미화 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이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주가 350만원, 2주가 57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3주는 780만원, 4주는 1030만원입니다. 저희 학생 1인과 보호자 1인 이렇게 다 추가가 가능하고 요거는 주차수가 너무 다양해서 자료를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용에 포함된 내역은요, 숙소 기본적으로 원베드룸 미니 오션 스위트가 들어가 있는데 요청하시면 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수업비, 교재비, 그리고 학생들 아침에 왕복 그리고 하원할 때 왕복 셔틀 비용, 공항 픽업 비용, 학생 평일 점심 식사, 그리고 주말에 1일 부모와 자녀 동반 여행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장단점과 추천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비행시간이 10시간으로 깁니다. 동남아에 비해서 아이들이 거기 멀죠. 그리고 또 미취학 아이 프로그램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유치원 꼬꼬마들은 엄마랑 같이 다녀요. 근데 또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항공시간이 그래도 북미나 영어권 국가에 비해서는 많이 가까운 편이에요. 그리고 날씨가 따뜻하다는 이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선진 문화와 그리고 놀거리, 먹거리, 맛볼거리 다 갖추고 있고 휴양지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네, 정말 특출난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누구한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학 교육 프로그램의 퀄리티 보다는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이 환경, 지역 특징 자체가 가져오는 교육적 가치와 혜택, 네, 그리고 살아보는 경험이 주는 특별한 혜택에 보다 포커스 하시는 분들에게 이 호주 프로그램을 추천드려요. 이유는요, 호주는 선진국이고 원어민 국가이긴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이런 곳에 비해서 아무래도 어학연수 역사가 좀 짧고요. 그리고 어학기관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퀄리티가 물론 우수하나 한국인 입맛에 딱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 어머님들의 취향에 좀 안 맞는다는 점 때문에 불만이 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담배점을 원활하게 안 해준다든지 그리고 조금 더 챌린징한 난이도를 안 해준다든지 이건 물론 클래스마다 다르기도 하지만요. 선생님들이 콧대가 높은 거죠. 한국인 입맛에 맞춰서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여전히 너무 열심히 배우고 많이 실력이 향상돼서 나와옵니다. 게다가 플러스로 이 골드코스트라는 지역이 주는 혜택이 그래도 아무래도 다른 가까운 동남아 지역들보다는 훨씬 우수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아이랑 선진국에서 살아보는 경험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배움을 추구해. 그렇기 때문에 어학기간이 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감은 좀 감내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음 캠프 리뷰할 때도 뵙겠습니다.